자, 가운데 서시고요. 네. 자, 우선 오늘 와주신, 옆으로 좀만 더 보실래요? 네, 옆으로 살짝만 이쪽으로. 네네네. 네. 오늘 와주신 우리 기자분들과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청춘의 우진, 진우, 태승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 인사는 또 귀엽게, 잘 맞췄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 하는 쇼케이스가 처음이기도 하고 이제 많이 떨리기도 할 텐데 그 대중 앞에 이제 서는 자리잖아요. 네, 이제 데뷔하는 소감이 어때요? 우진입니다. 네, 우진 씨. 저희 셋이 이렇게 연습을 방송 때도 같이 했었는데 네. 이제는 데뷔를 위해서 연습을 한다고 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고 네. 이제 곧 있으면 데뷔를 한다는 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진우 씨는요? 네, 진우입니다. 진우 씨.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면서 즐겁게도 하고 재밌게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태승 씨. 네, 태승입니다. 네. 아직 많이 연습생 기간도 짧고 아직 많이 서툴지만 네. 즐겁게 함께 연습도 했고 네.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유닛명이 틴틴이에요. 네, 틴틴에 담긴 의미가 어떻게 돼요? 틴틴은 네. 10대를 뜻하는 틴에이저와 10대 취향의 팝뮤직, 틴팝을 떠와서 10대 취향의 팝뮤직을 하는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들어보니까 멤버들별로 하나하나씩 어떤 멤버, 그러니까 그룹을 하고 싶냐, 그룹명을 하고 싶냐 라고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죠? 누가 되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일단 회사에 저는 미소년이라는 그룹 이름으로 아, 미소년이라고 됐어요? 네. 네. 그리고요, 태영 씨는? 이제 마루보이즈라는 마루보이즈라는 이름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네, 저는 주니어 마루를 주니어 마루? 네. 미소년, 주니어 마루, 마루보이즈 이렇게 됐군요. 좋습니다. 자, 처음에 유니명을 듣고 틴틴이라는 이름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네. 네, 우진입니다. 네, 우진 씨. 저는 틴틴이라는 그 속에 담긴 뜻이 제일 궁금했는데 네네. 일단 뜻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저는 그 틴틴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앨범에 대한 얘기는 차차 이어가도록 하고요.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들 마이크 한 번만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받고 네, 단체 사진부터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주시고요. 왼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손 좀만 내려주시고 얼굴 가리지 마시고 자,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올까요? 네, 가운데로 얼굴 가리지 않게 네, 가운데로 자, 자연스럽게 우측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포즈로 한번 가볼까요? 다른 포즈로? 자, 왼쪽부터 갈까요? 다른 포즈? 자, 웃어주세요. 웃으니까 훨씬 좋네요. 네. 밝게 웃어주세요. 왼쪽부터. 네. 자, 가운데 갈게요. 자, 밝게 웃어주세요. 밝게. 네. 그리고 오른쪽까지. 네. 웃어주세요. 훨씬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개별 사진 촬영을 할 건데요. 진우 씨부터 해볼까요? 네네. 진우 씨부터 가운데 서시고 나머지 멤버들 잠깐만 들어가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우 씨 왼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왼쪽부터? 네. 자, 개별 사진 왼쪽부터 가볼게요. 자, 왼쪽. 네.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까지 갈게요. 네. 귀엽게. 자, 다른 포즈도 있어요? 혹시? 있어요? 좋아요. 자, 왼쪽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른 포즈로. 네. 귀엽게 또. 자, 이어서 가운데로 갈게요. 가운데, 네. 그리고 오른쪽까지,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우씨, 네. 들어가서 대기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태승씨, 네. 내일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재덕 씨도 왼쪽부터 가운데 네, 서주시고요. 네, 왼쪽부터 네,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이동하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덕 씨도 포즈 하나 더 있나요? 어, 좋아요. 그럼 왼쪽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왼쪽, 다른 포즈로. 자, 왼쪽, 이어서 가운데. 포즈만 내려볼까요? 네. 그리고 오른쪽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태덕 씨도 네, 대기해주시고요. 은진 씨도 가운데 네, 서주시고 첫 번째 포즈로 왼쪽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그리고 이어서 가운데로. 자, 이어서 오른쪽까지. 좋습니다. 다른 포즈로 왼쪽부터 갈게요. 다른 포즈로. 다른 포즈 맞아요? 다른 포즈로 왼쪽부터 네 갈게요. 자, 그리고 가운데로 발 껴서 볼까요? 자, 이어서 오른쪽까지. 네, 좋습니다. 자, 나가서 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